오늘 ASMR 말하면서 웃었던 이유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최근에서야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ASMR 한다고 말을 하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맨날 저를 어떻게 놀리냐면 제가 뭐라고 말을 걸면 이 영상도 보고 있을 텐데 뭐 굳이 신경 쓰진 않습니다만 짜증은 나네요.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좀 사놓고 좀 많이 밀어놨었던 꽤 오래됐을 거예요. 키보드를 말한 거는 중고로 키보드를 하나 샀다고 한 2주 전인가 그 정도 돼서 말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키보드 소리를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전에 지금 약간 밀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요청한 것만 해도 한두 개? 그리고 제가 기획했다기보다는 그냥 생각해 놓은 게 하나, 그게 뭐냐면 영어책이에요. 영어책은 아니고 약간 파이팅을 돋구어주기 위한 책인데 그게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돼 있어서 읽는 거는 영어로 하고 자막은 한글로 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한국어 ASMR만 계속 올리니까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서 지금은 계속 그냥 읽고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계속 읽고 있는 단계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9시쯤에 닭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콜라랑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배에서 자꾸
꾸르륵 소리가 나서 따뜻한 물 마시면 괜찮은가 싶었는데 역시나 괜찮네요.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사촌형이랑 PC방을 갔었어요. 근데 그 PC방에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 키보드 3,000원 이렇게 돼 있길래 바로 샀거든요. 근데 그 키보드가 혹시 막 쓰고 싶어서 산 거는 아니고 키보드 영상도 찍었는데 그게 그냥 노트북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게이밍 키보드라서 소리가 다르거든요. 오늘은 이거를 가지고 한번 놀아 보겠습니다. 소리 때문에 샀어요. 그리고 무슨 빛까지 난다고 하던데 빛나는 것도 되게 신기할 것 같아서. 아니 이건 개봉을 아직 안 해서 사실 그냥 열고 써도 돼요. 열고 써도 되는데 그냥 뭔가 영상 찍기 전에 써버리면은 안 찍고 싶어질 것 같아서. 약간 원래 언박싱 하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껴봤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이시겠죠? 네, 어쨌든 며칠 제 방구석에 있었더니 먼지가 많이 쌓였네요. 박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한번 열었었어요. 열긴 열었는데 아직 써보진 않았거든요. 원래는 한번 촬영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그때도 바로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자가 안 맞는 거예요. 아마 이거 앞에 키보드 다음 키보드 편 다음 영상 들어가게 되면은 설명을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자, 흔히들 피에스토라고 하죠. 그거를 샀습니다. 따로 요거 맞나요? 이 단자가 없어서 제가 노트북밖에 없거든요. 데스크탑? 데스크탑 지금 들고 있는 거는 노트북. 이게 없으면은 USB-C 아니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쪽에서 아마 방향이 맞을 것 같네요. 이게 ESC 앱. 여기를 이제 열어야 되는데 저랑 언박싱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문제. 이제 이거를 연결해야 돼요. 거더라. K300 좀 약간 더럽긴 하네요. K300인데 어떻게 조작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직 N 키보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Made by Sky Digital. 게임은 일반 듀얼 모드 지원. 가장 빠른 반응 속도와 반응 속도, 모든 기조합 완벽 대응, 무한 동시 입력,
N by N 테크놀로지라고 돼 있네요. 먼지가 되게 많아요. 일단은 소리는 제가 생각하는 정축 같은 소리는 역시 안 나네요. 뭐 그런 용어를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거 키보드 거꾸로 쓰니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설명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쩐지 뭔가 그냥 게임인같이 안 생겼었어요. 그냥 저는 제가 주고 산것 같은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이게 뭐냐면 불이 들어오는 모델은 다른 모델이고요. 다른 모델 여기 안에는 불이 안 들어오는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네. 어쩐지 싸다고 했어. 뭐 어쩌겠습니까? 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도 뭐 소리는 나니까요. 다음에는 색깔도 나오고 좋은 키보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기회가 나와서 드리는 거고, 제가 뭐 노트북 키보드밖에 없었잖아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에서 나온 물티즈예요. 술 먹고 있는데 주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먹. 키보드가요? 되게 더럽네요. 중간중간에 뭐로 좀 닦아줘야 될것 같아서 칼을 좀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키보드거든요. 네. 물론 뭐 아니다. USB 인식 막 연결해 봤거든요. 망했어요, 막. 어쨌든,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이걸 중고로 몇천 원 주고 사고, 어댑터도 배송비 포함해서 3천 원이나 주고 샀는데. 지방은 참 더럽습니다. 더럽긴 한데 굳이 보여드리자면 다른 방향도 한번 이쪽엔 안 했던가요? 왜 계속 먼지가 쌓이는 느낌이지? 오늘은 결국 그냥 키보드 청소하는 ASMR. 깨끗해.
줄 알고 샀었는데 왠지 모를 배신감. 혹시 그 키보드 청소하는 브러쉬 같은 거 써보셨나요? 그 키보드 청소할 때 브러쉬를 쓰잖아요. 먼지가 더 생겨요. 제가 약간 좀 싸구려를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 브러쉬는 브러쉬에 있는 털이 빠져서 키보드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 진짜 더럽다. 진짜 더러워. 오늘 아무래도 반티슈를 따서 갔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네. 올 잘 되는데 올 더러운데 머리카락. 아 내가 왜 이거를 청소하고 있는가. 갑작스럽게 불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래는 와 이건 좀 모자이크를 해야 최고네요. 키보드 청소할 때 뭐 물론 분해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분해는 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가서 하는 게 아니야. 요즘 제가 ASMR 바바 그분의 ASMR 채널 이름은 ASMR 바버이시고요.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게 ASMR 시초래요. 거기서 보시면 바바시라는 인도에서 헤어 마사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잠도 진짜 잘 와요. 왜냐면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마사지가 상남자의 마사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되게 강하게 하시는데 정말 인도에 가고 싶을 정도로 자극적이었어요. 그리고 특유의 추임새 같은 걸 넣으시거든요. 이러면서 진짜로 이렇게 그분 눈에는 정령, 원소 같은 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하다가 그래서 막 이걸로 다시 막 마사지하고 그러시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보다 보면 그게 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거 처음 접하고 난 뒤로 세
3시간 동안은 그 분의 봐봐 ASMR 바버 씨를 들어가시면 되게 많아요. 바바 씨가 해주시는 마사지가 이름이 왜 비슷한 거지? 제가 추천 동영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정말 정말 잘하세요. 마사지 아마 받으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분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접한 인도 마사지 ASMR이 바바씨여서 전부 다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시더라고요. 그분만의 특유, 특수한 뭔가 기술이었습니다. 되게 더러워요. 이거를 다 닦으려면 물티슈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은데. 제가 롤플레잉을 막 제대로 한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롤플레잉을 한번 생각 중인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생각해 놓은 거는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아르바이트생인데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 딱 전형적인 롤플레이. 신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아까보다 더 더러워지지? 뭐 때문일까요? 아까보다 더 더러워졌어요. 잘안 보이겠지만 좀 많이 나와요. 되게 그냥 진짜 찌든때가 많이 나오네요. 무슨 차 청소하는 것 같아요. 더러워서 못 쓰겠다. 제가 지금 물티슈를 다 썼거든요. 그냥 티슈로 찢어져버린 뒷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잘안 나오네. 역시 청소는 물티슈가 짱인 것 같아요. 물티슈만한 게 없어요. 요즘 뭐 재밌는 게 있나요?
그냥 뉴스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매일 하나씩 나오니까 매일 하나씩 소재를 던져주니까 요새 그냥 진짜 뉴스 보는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있잖아요. 막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놀람과 동시에 머리에 신선한 충격을 맨날 안겨주시죠. 큰 문제입니다, 그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상상 가능하신 분은 빵상 아주머니밖에 안 계시죠. 빵상 아주머니가 예언 맞췄잖아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충 다 된 것 같고 쓸 수는 있겠네요, 이제. 원래는 되게 착착착착 소리 내면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방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키보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 확정이나 그래도 닦아내니까 약간 마음은 뿌듯하네요. 원래는 사이사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네. 조명 충전해 놨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제가 이제 계획을 짰는데 노토킹 한 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토킹 한 개. 뭐 원하시면은 노토킹 버전, 토킹 버전 둘 다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토킹은 토킹하는 부분 자르면 되는 거니까요. 네. 한껏 한껏 깨끗해진 느낌이 좋네요. 불만 들어왔으면은 딱 금상첨화였을 텐데 되게 아쉽네요. 이거는 뭐죠? 왜 이렇게 중간이 빠져 있는 거지? 여기도 닦아야겠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볼까요? 내일 저도 학교를 갑니다. 오랜만에 거의 한 5일 만인 것 같은데 학교에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가요. 4학년이라서 되게 좋습니다. 맨날 이렇게 입고 싶네요. 학생이신 분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그만 자러 가봐야겠어요. 그럼 오늘
cleansing and cleaning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키보드 특집으로 요 놈이랑 노트북 키보드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아무래도 좋겠어요. 또 얘만 하면 강한 소리 때문에 노트북 소리도 듣고 싶을 거예요. 자, ASMR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차 ASMR